찹쌀도 맞아 메밀무 지연님 1등했어요. 아, 목이 빠져 기다렸대. 사실은 우리 문정원님을 갖다가 민지연 씨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게 네. 말입니다. 따님이에요? 따님은 아니고 랜선 딸입니다. 아, 랜선 딸. 예. 랜선 딸이라 그러면 이해 좀 시켜주세요. 우리 구독자. 랜선이라는 우리 랜선 이모가 있고 랜선 아빠가 있고 그리고 뭐 랜선 누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럼 나 랜선 할머니 해야 되겠네. 그것도 아예 할머니는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랜선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그런 입장이고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랜선 아빠라는 걸 통해서 이제 위로받고 하나의 또 어드바이스 해주는 아빠 입장으로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랜선 딸이 되는 거죠. 랜선 딸.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채널에서는 네. 지금 랜선으로 그런 아빠 노릇을 하고 있다는 예, 예. 얘기죠? 예. 뭘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작했어? 아, 그러니까 앞서가는 남자야. 앞서가는 남자입니다. 어. 근데 앞서가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면 또 안 되는데 너무 앞서가니까 망해요. 그건 내가 압니다. 이 세상은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예. 너무 늦게 가도 안 돼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그 랜선 아빠라는 걸 했었고 이제 그때 영상을 이제 몇 개를 만들다가 하나가 딱 이렇게 떴어요. 떴는데 애들한테 이제 위로해주는 영상이거든요. 뭐 대한민국 아빠들이 보면은 이제 그 사랑한다, 고생했다 이런 말보다는 너 왜 안 해? 왜 그렇게 말 왜 안 들어? 아빠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표현을 많이 못한 것 같구나. 그래서 늘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로 이제 이게 일주일 만에 1만 명이 구독자가 생기면서 뜨기 시작해서 뭐 이제 잡지에도 나오고 뭐 LA 타임스에도 소개가 되고 가문의 영광을 좀 얻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아빠가 없다는 거지. 없죠.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예전보다는 생겼는데 좀 저희 아버지도 저는 52살에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80세인데요. 52살에 하도 무뚝뚝하신 분이라가지고 그래서 한 4년을 제가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명절 때 내려가면은 사랑합니다. 진짜 전날에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더니 어느 날 딱 한 번 아버지가 무뚝뚝해. 제주도 그 방언으로 어이 나도 사랑했죠. 아니 근데 보통은 아버지 닮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자기는 사랑합니다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아버지 같다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들에게 아침이면 큰 절을 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7세 때부터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애 매도 많이 때리고 또 사실 술도 많이 먹고 눈물도 많이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살이란 나이에 성우라는 꿈을 꿨고요. 그전에는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떡 장사도 해보고 때밀이도 해보고 구두 닦기도 해보고 부주방장도 하고 리어카 끌고 길에서 이제 배추 장사부터 지하철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이제 부채 같은 거 팔고 혁띠 같은 거 팔고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떡 장사가. 왜냐하면 예전에 그 찹쌀떡 장사하게 되면은 골목 다니면서 찹쌀떡 맞아 그죠? 메밀무 찹쌀떡 사려 찹쌀떡이다. 그거는 우리 옛날의 추억이고 지금은 이런 술집 같은데 식당 같은데 다니면서 손님들 술 먹고 있는데 가서 한마디로 잡상인이죠. 맞아. 그냥 또 그렇게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컨셉을 처음에 잡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교복 옛날 계련복 있잖아요. 떡통으로 또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 찹쌀떡을 외치지 못해가지고 한 시간을 골목에서 찹쌀떡 찹쌀떡 찹쌀떡. 두 번째가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딱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못 들어요. 잡상인이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하면서 어쩌다가 진짜 받아주는 그런 그 식당이라든가 술집 있으면 들어가서 찹쌀떡 만개떡입니다. 2021년 대박 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면 손 흔들면 아니요 하면 딱딱 물러선 어떤 매너 있는 떡장사라도 어떤 브랜드적인 면을 좀 많이 갖고 이렇게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장님들이 제 목소리가 들리면 어이 김 기사 이리 와봐. 우리 저 생일 맞은 손님 있는데 맨날 말해줘.
이제 가서 만약에 우리 오미연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그녀, 그녀가 떴다. 오미연, 오미연의 오늘 멋진 생일날 앞으로 승승장구 방송에 대박 나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진짜 사장님들 부르게 생겼다. 예. 지금 난리 났어요. 목소리 좋으시다고. 다들 우리 지연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매니저 지연이에요. 11월 25일쯤 아빠란 존재를 본 것 같아요. 아빠가 저를 처음 딸이라고 부를 때 이분은 뭔가 특별하고 아주 보물 같은 존재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끝까지 언제나 아빠 진심으로 아빠를 응원해요. 누가 방송을 랜선 가족을 위해 잠을 못 이루면서 소통 위해 다른 신인 그립 도와주시는 모습 또한 배웁니다. 항상 지금껏 저에게 주신 사랑 저도 꼭 보답해 드릴게요. 최고의 성우 조남 문정호 빠빠를 우라빠 사랑합니다. 네, 참 찐팬이네요. 네. 진짜 아빠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어저께 이제 오시기 전에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아빠 ASMR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프로그램인가 그랬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본인인 것 같아. 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인의 예. 마음이 우러나서 만들어진 그죠. 프로그램.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이제 제 방송 다른 그 유튜브에서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지만 어릴 때 상처를 다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어머님의 이제 어머님의 이제 가출과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본 가 있을 때 돈 벌러 제가 집이 제주도거든요. 일본 가 있을 때 어머니가 이제 한마디로 바람 마셔가지고 여동생하고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내가 들은 얘기는 나중에 어머니가 그 차를 두고 있지. 몇 살에 어머니가 그게 7살 때였나요? 여동생이랑 이제 남매가 있었는데 그 당시 예전에 일본으로 밀항을 많이 가셨잖아요. 돈 벌러. 마치 중국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돈 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일본 가 있는 사이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좀 잘못된 자녀를 아니고? 키우다가 어느 날 이제 홀이 사라지신 거죠. 이제 택시 타고. 아니 또 기억나는 게 우울증이셨나 보다. 찐빵 한 봉다리하고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눈 내리는 날 그 함덕 해수욕장 입구가 있는데 택시 타고 가시는 모습이 제 그 기억이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좀 저는 그 옛날 타잔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해 말갈랑이 삐삐를 좋아해서 가출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 성우로 그러면은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 이상하게 팔자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돈 팔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명예 팔자지 이상하게 돈 팔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팔자라기보다는 오리오리 참맛 나눔이 과거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는데 이게 팔자라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야. 왜냐면 왜 지금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고생 진짜 이제 고생 직셀나게 하는 건 그런 말 하잖아. 예. 직셀나게 고생했다는 말. 안 한 고생이 없잖아요. 안 한 고생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는 꽃방석에 태어나가지고서는 그렇게 편하게 살고 누구는 그렇게 정해놓은 거는 아니야. 그냥 다만 시기와 우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팔자로 정해졌다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 근데 인생이.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구절이 있어요. 되는 것도 인연. 아니 되는 것도 인연. 아무리 해보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 또 하지 않으려 생각하여도 되어져 오는 것. 이것이 인연. 제 멋대로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인연이란다라는 그걸 제가 글귀를 되게 좋아해요. 이걸 저를 위로를 줬구나. 예, 왜냐하면 진짜 험난한 다른 삶을 갈 수도 있었는데 저를 긍정으로 만들어준 글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은 인정이라 그러잖아요. 국어사전에는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삶, 힘들었던 삶들 자체를 갖다가 이거를 비관하고 뭐 하기보다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이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하우가 되고요. 자, 지금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에서 뭔가 또 저희한테 예,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시라고요. 오늘 좀 생전 안 하다가 또 왜 오늘 왜 있냐.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박인수 이거를
이걸 참 이동원 좋아했어요. 예,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라는 향수. 주구장창 그러니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목소리를 풀고 싶은 어떤 욕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 계신 PD 작가님들께서 이제 그 만들어진 별명이 홍두깨예요. 왜 홍두깨요? 예전에 달래라니에 지금 이제 작곡하신 장정진 그 선생님 목소리랑 거의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두깨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그거 한번 해보고 뭐 예전에 그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그렇다면 으산을 펼쳐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가 네. 뭐 생방송 인기가요 1위는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걸 다 선구하는구나 진짜.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성우 일을 한다는 거 아니까 밤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는 형님들 시골의 형님들 전화 야 나가 지금 있잖아 네 홍두깨 자랑을 엄청 했어. 응? 야 그제 지금 스피커폰 켜놨으니까 맨날 새벽 1시에 고시원에 고시원에 자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못 하잖아요. 아이고 또 이거 또 해줘야 되니까 또 올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바가지 쓰고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프로가 생각이 안 난데 여기 GSM 쇼핑에서는 8년 정도 했고요. 또 정노래자랑에서는 그거 송혜 선생님 연말 결선할 때 뭐 2020 연말 결선 비화려한 막이 펼쳐집니다. 아, 전국 노래자랑에 살아있는 전설 송혜 오빠 하면은 이제 제가 멘트를 해야 이게 빰빰빰빰빰 하면서 이게 그래 막이 쫙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렇구나. 저는 그 방송에서요 뭐 좋아요를 눌러주면요 구독을 해주면 이렇게 합니다. 아 좋아라. 나 어떻게 그 못하니까 안 올라가나 보다. 자 우리 감독님도 더우시고 고양이도 더워요 지금. 고양이가 민구 싫었대 이러고 이러고 있어 제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 참. 좋아요는 습관이래. 아유 좋은 습관들이셨네.